일단은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합격은 했어. 둘 다 이제 쿠니를 찍었는데 50회 스케줄 80짜리를 찍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루트 용접 상태가 좋지 않다. 대신에 RT는 합격이다. 일단 루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RT는 합격을 했는데 이게 페이퍼가 일단 안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 쿠니를 그동안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두 개 중에 이 상태가 안 좋은 필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쿠니 이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신기하게도 얘는 지금 통과 필름이야. 또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봐봐요. 이 기공들 보이죠? 여기도 지금 반발성으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RT에 넘어갔다고, 이 필름은. 근데 지금 원래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이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결함 보이죠? 맞죠? 여기 결함 있잖아, 구멍 있잖아. 아, 맞네. 구멍 있잖아. 일단 시작하면 되죠? 자, 우선에 자, RT를 또 한번 촬영을 했는데 뭐 많이 찍었네요. 일단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자, 처음에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우선 본인 찍은 거 개수하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뒤에서 받아 넘겨주세요. 자, 필름 본인 거 이제 보시고 제가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필름 아무거나 하나만 좀 줘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용지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맨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리페어 페이퍼입니다. 불량이 나면 페이퍼가 있을 거고요. 불량이 나지 않으면 페이퍼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불량이 리페어 페이퍼라고 합니다. 요걸로 여러분들이 결함 수정을 하는 거고요. 예,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용지는 사실 이것뿐이에요. 필름하고 실제로 이제 이 페이퍼 제외하고 필름하고 이런 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몇 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차피 다시 또 새롭게 교육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로젝트 넘버가 이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뭐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공사가 어떤 공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조인트 넘버는 이제 배관 스풀 넘버나 이런 거 뭐 들어가요. 뭐 주소죠, 주소. 어떻게 보면 로케이션 넘버는 아주 실물 파이프에 보시면 로케이션이 뭐냐면 이제 구간 식별 표시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파이프에 보시면 이렇게 0번 해가지고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이게 0번부터 이 방향으로 시작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이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을 거야. 요게 로케이션, 요게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납 글자를 통해서 이런 숫자가 붙어 있고 요렇게 얘가 촬영을 합니다. 실제로 필름에도 나중에 보시면 이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별 표시가 여기 보면 이제 0번에서 1번까지라고 적혀 있는 거는 0번에서 1번 이 사이에 찍은 필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는 이제 파이프 사이즈, 데이트는 촬영 날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찍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리설트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좀 날림체로 좀 써 있죠. 그게 이제 두 개가 구분될 건데 A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자, A라고 적혀 있는 거는 accept, 이제 뭐 받아들이겠다, 합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R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 리젝트입니다. 불합격이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불합격이다. 근데 어떤 경우는 Accept라고 적혀있는데 A라고 표기 여러분들 거 보면 A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옆에 보면 뭐 이렇게 막 적혀있는 게 있을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보시면 Accept는 합격인데 그 합격된 필름 안에 기공은 들어있다 이거야. 자, 이런 영상에도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결함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오작이 아닙니다. 불량이 아니라고 해요. 결함이 있어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RT라는 거는 기준에 부합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최종적으로 어셉트가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쳤을 때 비주얼에서 넘어가고 RT 기준으로 넘어가면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결함이 있더라도 합격인 거야. 대신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용으로 생각할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이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결함이 이렇게 용지가 필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아크 필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점이 막 찍혀있고 이렇게 PO 막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기공이 들어간 거예요. 기공. 기공 다발성 기공이나 뭐 이런 포로시티라고 해가지고 요런 게 기공이 들어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나오고 요것도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이제 파이프가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닌데 예를 들어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1번에서 2번이 있으면 이 숫자를 1번에서 2번 필름으로 맞추고 그래서 1번에서 2번 구간 예를 들어서 현장 실물 배관에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분 촬영을 했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실물 파이프에 가져가셔가지고 이걸로 결함을 수정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결함 야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린 적이 있고 여기 필름에 여러분들 용지 끝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써 있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용접 상태가 불량하다. 뭐 RT도 불합격이다. 기공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RT는 이제 저희가 아주 잘하는 제가 이제 이 RT 촬영을 할 때 아주 뭐 잘하는 컨디션 좋은 거를 찍으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연습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 실제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결함이 들어갔을 때 뭐 RT를 뭐 찍어보고 이게 합격인지 안 합격인지 여러분들의 이제 이 테크닉적이나 기능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촬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결함을 지금 일부러 넣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일부러 넣었다는 표현보다는 중간에 실수를 했을 때도 어때? 수정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RT를 결함을 내려고 찍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있는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시험에는 합격이고 뭐 현장에는 불합격이다. 보통 이런 게 지금 잘 안 써있는데 교육용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비파괴 관점에서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는데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고 아크나 이런 필름들은 조금 이제 보기는 봤는데 우리 쿠니도 몇 번 찍으셨죠? 쿠니 결함 난 거 있어요? 쿠니? 쿠니 결함 안 났어요? 저 M군 저 쿠니 결함 났습니까? 쿠니 안 찍어서 쿠니 결함 한 장도 안 났어요? 쿠니 필름 한번 줘보세요. 이거 쿠니예요? 요건 카본입니다. 쿠니 필름은 짧은 걸 거예요. 50회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쿠니 필름인데 요거는 일단 RT를 두 장 다 줘보세요. 야, 쿠니를 이번에 촬영했는데 우선에 둘 다 합격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쿠니를 아니 근데 교육을 하면 불합격이 나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랬네. 자 일단은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합격은 했어. 둘 다 이제 쿠니를 찍었는데 50회 스케줄 80짜리를 찍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루트 용접 상태가 좋지 않다. 대신에 RT는 합격이다. 일단 루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RT는 합격을 했는데 이게 페이퍼가 일단 안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 쿠니를 그동안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두 개 중에 이 상태가 안 좋은 필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쿠니 이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 영상을 요거 뷰어를 이렇게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거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고 실제로 이걸로 안 보시고 집에 가가지고 이 어두운 데서 후라시 같은 거 뒤로 비춰가지고 보셔도 다 보이거든요. 우선 이거 필름 보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쿠니가 어떤 식으로 필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만 조금 보고 오늘은 그동안 RT 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하도록. 자 우선에 자 일단 불 끄고 뭐 보실 분들 좀 가까이 와보세요. 제가 얼굴 안 나옵니다. 예, 얼굴 안 나오니까 가까이 오셔서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쿠니를 촬영한 필름이에요. 스케줄 80짜리고 5.5T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0번에서 1번 있고 2번에서 3번 있죠. 이게 실물 바이퍼에서도 이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하얀 선 있죠? 진한 하얀 선. 요게 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백 사이로 옆으로 보면 옅은 하얀색 선 보이세요? 요게 표면상 화이날 비드입니다. 지금 루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말끔하게 안 나왔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용접 기법상 키홀 용접을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뭐 연습 중이라서.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도 시험을 합격 기준에는 들어간 거야. 합격 기준에는. 대신에 조금 위험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게 이제, 지금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로케이션이고, 원래는 촬영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용으로 찍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상질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투과도계, 개조계 이런 거였는데 투과도계입니다. 이런 거 상질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루트가 지금 색깔이 약간 좀 얼룩덜룩하고 다르고 지금 뭐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색깔이 좀 짙은 모재 쪽으로 가까워서 백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얄수록 어때? 백이 많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완전히 짙은 어두운 색이면 뭐예요? 백이 그냥 일대일로 나왔거나 혹은 더 진해, 모재보다 더 진해. 그럼 뭐예요? 그럼 빨린 거예요. 그럼 그게 RC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방사선 투과 검사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물질이 있거나 이 표시가 다 나거든요.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필름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 필름 한 번만 볼까요? 잠깐만 불 한번 켜주세요. 요게 지금 이제 쿠니 필름이죠. 요게 이제 아크도 이제 기공 조금 들어간 걸로 이게 좀 들어간 겁니까? 자 불 한번 꺼주세요. 여기 이제 아크 용접한 건데 이거 보시면 이거 다 보이죠 이런 거. 확실하게 다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RT를 찍으면 나오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필름이 근데 신기하게도 얘는 지금 페이퍼가 지금 요 상태에서는 지금 페이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죠? 얘는 지금 통과 필름이야 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변에 봐봐요. 이 기공들 보이죠? 여기도 지금 반발성으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이게 지금 RT에 넘어갔다고 이 필름은. 근데 지금 원래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이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결함 보이죠? 맞죠? 요거 여기 한번 봐봐. 가까이서 봐봐.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여기 가까이서 봐봐. 여기 결함 있잖아. 구멍 있잖아. 구멍 있잖아. 보이죠? 자, 이게 보면 이제 이게 결함인데 요쪽에 지금 보면 심한 것도 보이죠? 이런 거는 다음 필름상 이렇게 페이퍼로 다 잡힌 거예요. 이 결함으로. 여기 보면 여기 불 한번 켜주실래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보면 여기 지금 1번 있는 거 있잖아요. 1번. 1번 다음에 봐봐. 기존에는 내가 필름을 전부 다 딱 대조해가 보여줬는데 지금은 다음 필름. 근데 이거 봐봐요. 밖에서 이 필름 로케이션에서 벗어나니까 어때? 얘는 안 잡히는 거야. 얘는 통과야. 얘는 통과인데 얘 지금 기공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써 있겠어?
0번에서 1번 필름 봐봐요. 0번에서 1번 필름, 로케이션 필름인데 어셉트야. 합격인데 기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한 거야. 여러분들은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결함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합격이 아니에요. 결함이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다. 대신에 최소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티그 영접하시는 분들, 아크 영접하시는 분들, 교육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 아크 영접할 때도 전부 다 스타팅 포인트를 다 바꿔라. 결함할 때도 중간중간에 스타트를 확인해라. 결함을, 어째도 뭐 현장 여건상 불합격, 결함이 날 수 있으니 결함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게 교육에 좀 포커스로 많이 뒀죠. 뭐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쿤이 파이프, 잠깐 불켜주세요. 쿤이 파이프가 있습니까? 자, 이거 쿤이 이제 파이프인데. 지금 이제 얘를 실제로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필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백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필름상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봐봐. 안 보이시는 분들 뒤로 빼지 말고 유리 조심하세요. 유리 조심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왜냐면 쿤이가 쉬운 용접이 아니야. 쉬운 용접이 아니야. 근데 이게 통과가 된 거야. 맞죠? 예. 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완벽한 컨디션에 용접을 하면 좋지만 RTA하고는 또 약간 또 범주가 다르다. 근데 저게 지금 통과가 됐는데 비주얼에서는 불합격할 수 있어요. 저게 만약에 시험이라면. 근데 저게 만약에 현장이었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쿤이는 합격한 거는 개인적으로 축하는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잘 때울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고, 요거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 뷰어를 요거 좀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그 필름 중간중간 앞에 나와가지고 보시고, 이거 보실 수 아시겠죠? 이제 한번 영상에도 나오니까 지금부터 지금 보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그냥 찍도록 하고 보십시오. 꺼내갖고 자기 거 챙겨가지고 그다음에 어두운 데서 보고 공유 좀 하시면서